인 건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어? 그니까 말맛이 너무 맞은 거야. 맞아. 네, 그냥 오. 말이 계속했어요. 아. 말 계속 하다가 또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모두 서로 이제 듣고 싶냐 해서 막 서로 노래 계속 듣고 막 네, 이 노래는 왜 좋아하냐. 아, 그 노래 들었어요? 뽀삐 뽀삐 이거. 뽀삐 뽀삐 다섯 뽀삐 뽀삐 다섯 시간 동안 뽀삐 뽀삐. 너 때문에 뭐 좀 명곡 많으니까. 나는 뽀삐 뽀삐 가사가 좋다. 그럼 거, 주로 차에서 얘기를 많이? 네, 차 아니면 집. 야, 뭐, 그렇죠, 어디 갈 수가 없어. 네, 갈 수가 없어. 그때는 이제 둘 다 서로 뭐 발표도 안 한 상황이었으니까 여기만부터 둘 다 아는데요. 네, 서로 조심할 때. 저는 다 가려도 알더라고요. 맞아요. 여기로 알아. 여기로. 야, 동네 주민들이 봤으면 뭐 형사 잠복하는 줄 알았겠지. 야, 무슨 일 있나 봐. 마동석이다, 마동석. 매일 잠복하고 있어. 아니 근데 야 5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. 아, 연애 5개월 만에? 5개월 만에. 근데 5개월. 그 이유가 3개월이래.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더라고. 아내 지금 지현 씨 웃음소리 때문에 결정을 왜? 했어. 왜? 네, 어떻게 웃었길래? 지현이가 이제 웃음을 되게 호탕하고 되게 막 진짜 찐으로 웃거든요. 찐으로. 네. 아. 네. 야, 아 저렇게 재밌다. 귀엽지 않아요? 아 귀여워요. 천진난만해 보여. 내숭 없이 그냥 어금니 다 보이는 모습. 목쪽까지 보였는데 저는 이제 야구를 하다 보면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기분이 너무 다운돼서 회복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데 그날도 원정 경기에서 완전히 시합을 말아먹었어요. 저 혼자 졌어요.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요. 네, 빨리 지현이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버스에 타자마자 전화를 딱 했는데 지현이는 그때 이제 스트라이크 볼밖에 모를 때. 근데 제 야구 경기를 보면서 표정이 안 좋은 걸 알잖아요. 제 표정이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현이도 뭔가 막 위로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. 근데 그게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요, 지현이. 네, 근데 그 웃음소리를 듣고 제가 화가 확 풀리는 거예요, 갑자기. 네, 로맨틱하다. 확 풀려서 그냥 그때 딱 통화 끝나고 아 나는 그냥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. 그러고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막 결혼하자고 했죠. 계속. 너무 스윗하다. 소름 돋아.